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구나 참 기쁘고 꼭 되구나 이 기쁨만 누리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Yeah.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과 삶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들로 설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하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능력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138의 언약 붙잡고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의 25를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 교회와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력과 힘과 사상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악한 마귀와 싸워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야만은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후대를 세워 우리 미래를 또한 준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 알류티시와 렘넌트들을 축복하시어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영적, 육적 문제들을 치유케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품고 237과 5천족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름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함 받아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우리들의 일생을 인도할 언약가진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고집과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믿음 가지는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롭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인도받을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이 마음밭을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몰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중직자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처한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전무후무한 은혜 속에 현장 살리 전도자로 인도함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대언하시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해외 성도님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도라교회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동일한 말씀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며 질병이 눈녹듯이 사라지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광과 능력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장성 괴게 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의 화유 사무엘상 3장 1到 9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一一交读撒母耳记上三章一到九节的话语。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발에 또 우리의 길에 등과 빛이 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을 모두 내어 쫓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오늘이 감사로 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미래가 그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因为这一个小时的礼拜能够把神的话语怀抱在心，所以过去成为大板，今天成为感谢，能够展望神美好的未来。 지난 주에는 나의 소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上周的话语就是耶和华的话语是我的所有。 우리의 재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如果我们有财产的话，那是什么呢？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就是神的话语，就是神本身。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那么神的所有又是什么呢?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을 했습니다. 话语告诉我们，用神用神的血赎回来的我们就是神的财产。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所以在以赛亚书43章1节的话语告诉我们说，神说你是属我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神呼召我们为应许的百姓。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은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존 사역 속에 인도받고 섬기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无论在任何的情况状况下，不跟不就是神的话语的流向，在某个时代就成为神所使用的传道者。我们可以看到这样的部分。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있다면은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对我们而言，最重要的是看到神的话语成就前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神活着的证据当中的证据是什么呢?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의 증거 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神与我同在这个事实的证据中的证据是什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就是神的话语在成就.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撒母耳记上3章19节有这样的话语.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长大了耶和华与他同在他所说的话一句都不落空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他的话一句都不落空是什么意思呢?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就是说话语都成就了.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那么这个话语是怎么样成就的呢?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这里面讲耶和华与他同在.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代表性的可以看到创世纪三十九章二节，因耶和华与约瑟同在。 그 모습들을 보디발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다면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愿各位不要使用其他的方法，而是一切的事情当中要按照神的话语成就去做。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简单来说，就是跟随话语的成就前行就可以。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如果不跟随话语的成就去前行的话，我们就会丢失本质。 언약의 백성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作为应许的百姓，如果不跟随话语的成就前行的话，那就是错失了根本。 그래서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所以就只能丧失方向。 시간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也无法知道时间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就会陷入到不知道是什么内容的严重的属灵问题当中。 그래서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결국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을 평가할 때 허감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当你们错失话语成就的流向的时候，人生末了你们会发现，全部都是在黑暗、空虚、混沌当中。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如果说我的所有就是神的话语。 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那么用主的名祝愿我和各位能够成为神的话语树立的传道者。 그럼 첫 번째입니다. 第一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就是说对于话我们要带着什么样的姿态过人生呢?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本文一节的话是这样讲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희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但是正确讲说福音的教会却越来越少。 왜 복음이 희미합니까? 为什么福音?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看今天的本文，我们可以知道，以利先知祭司长他并没有正确的传达福音。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祭司长对于他的职分当中有重要的事情，就是要传达神的话语。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그 시대에 말씀이 희미했다라고 할까요? 多少程度的没有正确的传达呢？所以说这个时代言语稀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知道我们错失话语的时候会带来什么样的结果。 오늘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在二节的话语当中说他眼目昏花看不清楚。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这里面就是说的他没有神的应允了.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没有福音当然就不可能有应允.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배우고 듣고 또 세상을 통해서 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因为没有应允就以自己学到的听到的世上看到的去过人生.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했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경험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没有应允的话就只能以为自己的经验是最好拿着经验过人生了.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二节的话语说，以利的眼目昏花，看不分明. 그냥 단순히 눈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可以单纯的看到肉身的眼目昏花，但也可以告诉我们的是什么呢？他已经没有看到神属灵话语的眼目了。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神不再给以利话语。 말씀을 말해도 사무엘은 알아듣는데 엘리는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神讲了话语，撒母耳听懂了，但是以利却没有办法听懂。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不知道这是多么大的不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神不再赐给话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불행 중에 불행이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听到话语，但却没有办法领悟，这是不幸中的不幸，是诅咒当中的诅咒。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箴言书二十九章十八节这样的话语。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没有默示，所以百姓放荡。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말하고 있습니다.默示就是神的话语，是神的启示。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행한다, 방자행한다는 말이 뭘까요?没有默示的话，所以百姓这样放荡是什么意思呢？ 원래 뜻은 벌거벗는다는 뜻이 방자행한다는 말이에요. 这个意思本来就是赤身露体的意思. 성적인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也可以说是性上面的堕落.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반역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还有一个意思就是说是造反叛逆.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방자의 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这样的，没有神的话语，百姓就会怎么样，向神造反过人生了.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기갈이 오게 됩니까? 最后的时候，什么是饥荒啊？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했어요. 不是因为没有粮食所以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也不是没有水所以饥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했어요. 是没有办法听到耶和华神话语的饥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话语就是神。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정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各位要知道，如果神的方法唯一性就是话语的话，那么在话语当中就一切的答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아 듣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正确的听到话语，能够听懂，这就是一切了。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那我们的人生当然就要以 抓住话语，献上生命去过人生才可以啊。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 가운데 하나 붙잡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在做委担任牧师的时候，跟神抓住的内幕契约有这样的一个部分。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我知道我自身的不足。 또 이 하나교회를 심부름 숨기면서 심부름한 것도 제 힘으로는 가능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我也知道拿我的这个能力为这个汉娜教会做服事也是不可能的。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我在神面前祷告，我怎么样能够担当神赐给我的这样珍贵事工呢？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명계약입니다. 这个时候神赐给了我这样的内幕契约。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 속에 정말로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제대로 신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在这样美好优秀的教会当中，我不要做别的，只要为话语做服事就可以。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종의 입을 열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所以在神面前祷告，就像以弗所书三章十九的话语一样，愿神打开仆人的口。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我祷告，愿神打开神的仆人的口，能够向神的百姓传达话语。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말씀 앞에 서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내가 생을 걸고라도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훈련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인도받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然后也看到了进入训练当中的时候，神赐给我恩典，让我能够更新。 지금 또 처음 담임 목사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이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作为担任牧师，如今我也是一样持定在神面前的这个内幕契约，常常被引导。 어디에 어떤 모습을 있든지간에 훈련 속에 있게 하시고. 无论我在什么的状况，什么的情况下，我愿在训练当中。 말씀을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也祷告愿神不让我错失话语的流向。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神以话语向撒母耳显现。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今天本文二十一节是这样讲的。 한번 같이 한번 21절 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诵读一下二十一节。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话语里面讲，耶和华将自己的话漠视撒母耳。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안이 다쳤고 영안이 어둡고 귀가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계속 인터넷과 문서와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现在我们通过文件呢，网上线上很多的信息都在一同领受。 혹시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我们真的要去查看一下，我们是否有错失话语的流向。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게 됩니다. 如果错失话语的话，不知不觉我们就会静悄悄的倒塌。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错过福音的话语的话，某一天你就会倒塌。 소리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毫无声息的就会跌倒。 내가 뭔가 복음을 계속 찾아가면은 어느 날 눈에 안 보이게 보면은 성공자의 자리에 딱 서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我们会明白，当我们不断的话语当中的时候，某一天就会在神的恩典当中，在成功的位置上。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神显明自己，他启示他的方法就是话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神引导我们的方法也是神的话语。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가사 중에도 나왔잖아요. 今天我们诗歌班的赞美歌词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主的话语是我脚下的灯。 내 길의 등이다 말씀했습니다. 是我路上的光。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옳은 응답이 옵니까? 언약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령의 급이다 했어.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돕는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현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어요. 사무엘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이 정복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난다면은 조용히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직장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현장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붙잡을 때에 현장의 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미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중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현장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너무 중요해요.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현장을 다 놓치게 되니까 현장은 악한 사단이 완전히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성도들이 종노릇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불신자지만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니까 시대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활동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했어요. 복음이 없다 했어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인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의 역사들을 꺾으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는 세상과 육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찾고 무속과 미신과 점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결국 인생은 온갖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말씀했어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말씀했어요. 正因如此，所以罗马书八章二节的话语，让我们从罪与死亡的律当中脱离出来。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以真先知而来，我们没有办法与神见面，但是他却打开了让我们与神见面的道路。 지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这位基督在我们里面以圣灵与我们同在。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합니다. 我们要正确知道这位基督，要享受他。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但是我们可以看到，很多圣徒虽然告白，脑子里面有，但是却没有办法享受。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긴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 중심에 붙잡혀 있는 종교 생활이에요. 虽然是知道基督，因为没有办法享受，所以信仰生活当中只能是宗教生活。 여러분,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결국은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 自我中心的宗教生活就是话也没有办法向我自己能够去应用。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而且我的想法、我的基准、我的经验深深的扎下根，所以没有办法兴起福音的作用。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不是不知道基督。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都知道。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但是我的想法、我的基准、我的知识刻印根基深深的扎下体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所以没有办法享受福音基督的做工。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真的能够进入知道基督享受。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很多人根本不知道福音过人生。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很多人都不知道基督是什么意思过的信仰生活。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所以没有应允是当然的。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无法胜利也是当然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陷入了一事无成的状态当中。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허감 시대 속에서 계속 전쟁이 전쟁 같은 것들이 터지는 재앙 시대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所以我们会发现，世界会越来越的黑暗当中，没有办法躲避战争。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这一个小时的礼拜能够成为话语进入各位里面享受祝福的人生。 이 말씀을 놓쳐버린 시대들마다 보세요. 我们看一下错失话语的时代。 교회사와 역사를 보세요. 看一下教会史与历史。 암흑의 시대였고 계속 전쟁이 터지는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是暗黑时期，是不断的发生战争的时期。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길밖에 없어요. 能够胜利的唯一的方法就是跟随话语的方向。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在结论当中跟大家。 사단의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 있다면은 기도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붙잡는 겁니다. 如果能够有击溃撒旦的阴雷，那么就在祷告当中抓住神的话语。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第二点我们该怎么做呢？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是怎么做的？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他是在话语当中。 오늘 3장 2절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本文三节是这样讲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躺在了神耶和华的殿内柜里面。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는데요. 엘리 제사장躺在自己的地方。 원래 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本来是在圣殿当中礼拜，代替百姓来到神的面前。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어요. 本应该在圣殿里面的以利却在自己的地方。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했습니다. 但是幼小的撒母耳却在神的约柜所在的圣殿里面。 말씀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就是说他在话语当中。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所以神赐给撒母耳话语。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했어요. 就像我们刚才读的二十一节，耶和华的话，耶和华将自己的话漠视撒母耳。 우리에게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我们有很多的训练。 그 훈련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뭔가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赐给完全的福音，当我每天在这个福音当中确认时，我们就能够胜利。所以，让我们有训练。 여러분 분명 것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各位分明要知道，只有在祷告当中话语去成就的时候所结的果子才是真的果子。 말씀 붙잡고 기도함이 없다. 그 속에서도 잘 된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没有话语，然后也无法祷告，然后凡事都成的话，这并不是好的。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实力话语分明在祷告，但是却凡事无成，这并不是不成了。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또 이 일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我们现在在准备着周末三日连休的时代，也在为这个事工被引导。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通过这样的周末三日连休的时代，我们要做什么呢？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핵심이 함께 참여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포럼들 가지고 집중해서 훈련시키자는 겁니다. 使他们让后代一起来参加核心话语讨论，然后一起被引导。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답을 얻도록 해서 세상에 파송하자는 겁니다. 帮助他们在主日完全通过话语得答案，再派遣到世界。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있든지 예배에 나오든지 간에 말씀 속에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所以无论我们的后代是在现场还是在礼拜当中，要常常打到他们的话语当中，成为这样的状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今天本文的撒母耳他是听到了话语。 이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这是最珍贵的祝福。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通过话语能够蒙到神的祝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能够蒙到神的引导。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话语当中有一切的答案。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면요. 如果说在话语当中能够做属灵征战的胜利的话。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那么就是最高的祝福。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所以圣经当中会看到啊耶和华的话语临到谁谁谁。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书13章有这样的话语。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시위대 때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书33章耶和华的话再一次临到了关在监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神赐给我们话语，如果我们能够听懂这个话语，那我们就是在最高的祝福当中。그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在话语当中的撒母耳，神成就了话语。 19절에 나오죠. 本文19节。 온 땅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20节的话语就是人们都知道耶和华立撒母耳为先知。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神愿把这祝福赐给在现场的各位。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현장은 재앙지대로 바뀌어져요. 如果你们错失这一祝福的话，灾殃就会现场变成灾殃。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흑암세를 꺾을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렸다. 여러분 현장은 흑암의 재앙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神赐给各位话语，分别通话语的成就，让你们在现场成为阻拦灾殃的人。但是如果你们错失这个的话，那么现场就会面临灾殃。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은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当我们在现场能看到神的话语成就的话，就能够占领现场。 그 누구도 말씀의 성취 앞에는 거역할 자가 없어요. 无论是谁，在话语的成就面前，没有一个人敢叛逆。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就是说，他们没有办法，不得不跟随你。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马上快要到中秋节了。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당할 때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가정의 불신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간혹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在中秋节当中，有些家庭他家人是不信者，所以有可能会面临某些困难。 분위기가 가정 전체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분위기 속에서 명절 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눌리는 분들도 어안. 있습니다. 아, 因为整个家庭的氛围就是不信者的这样一个氛围，所以在信仰生活当中可能会有一些困难。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但是各位不要担心。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나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응답 받는 여러분 보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当各位在话语的流向当中看到话语成就的时候，某一天他们看到你们得到的应允，就会全部回归。 가정의 영적인 판도를 여러분 때문에 바꾸시게 돼. 家庭属灵的这个氛围棋盘会因为你完全颠覆。 어느 한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有个人做这样的告白。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정의 가문의 예배도 자기가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예 가문에서 네가 예배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而且家里人就说啊你来引导礼拜吧.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本来以前不是这样的氛围. 근데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의 영적인 판도가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真的在话语当中，因为跟随话语的成就的时候，我们可以看到，因为这个人属灵的氛围、属灵的期盼完全颠覆。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결국 시대를 살렸죠. 在话语当中，撒母耳结果救活了时代。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미스바 운동,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你们非常清楚的撒母耳记上7章当中，米斯巴运动，它兴起了救活整个以色列的运动。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撒母耳把所有的百姓聚在了米斯巴. 거기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而且人们讲了丢掉所有的偶像，打破一些偶像来到神面前.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让百姓要完全仰望神.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神兴起了神迹.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我们可以看到神把救活时代的应允赐给了在话语当中的撒母耳. 그리고 말씀 속에 있던 사무엘에게 후대에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셨어요. 而且神也打开了在话语当中的撒母耳能够享受救活后代的门. 사무엘에 살린 대표적인 렘넌트가 누굽니까? 撒母耳救活的代表性的人们是谁呢? 다윗입니다. 就是大卫. 다윗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大卫能够成为最后一个时代的人们的这个背后就是撒母耳. 그리고 말년에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결국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또 제자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我们看到末年的撒母耳回到自己的故乡，又去树立门徒.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라마 나욧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在撒母耳记上19章21节话语会看到撒母耳回到自己的拉玛的拉约这个故乡，然后又去培养很多的门徒。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在世人眼中可能看为非常愚蠢。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有可能看到你们跟随话语的本身就是非常愚蠢。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因为他们根本不信神的话。 믿는 성도들 눈에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对于信徒而言，有的时候看到你们跟随话语觉得很愚蠢。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안 믿잖아요. 信仰生活的圣徒他们也不信话语啊。 그런데 분명한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 분명히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但是分明一点的就是在话语当中的时候，你们就能够享受现场被征服、救活后代、救活时代。 그래서 결론입니다. 结论。 말씀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내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나중에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과 함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但是后来我们会发现越来越多的证据会显明出来. 그래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所以愿各位稍稍的持灵话语进入这个福音训练当中扎下根. 여러분 어떤 면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如果你们有时间的话，可以去祷告.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기도부터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고요. 希望大家就试试看，早上睁开眼睛就祷告. 또 낮 시간에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건과 일들을 기도로 연결해 보시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如同这个话语里面，愿我们白天的时候，所有的事情能够随时在祷告当中。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 속에서 답을 가지고 주무셔야 합니다. 晚上入睡之前，你们一定要在祷告当中得到答案再入睡。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7节 3편的话语说夜晚的时候.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节 保罗也这样.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昨夜主的使者对我讲.
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낮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루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답을 가지는 실제적인 여러분 치유의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기에 가장 편한 것으로 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찬양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시고 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 조금만 수용하고 수용의 끝나는 게 초월해야 합니다. 现实当中我们稍稍的包容不仅要包容而且要超越 그러면은 그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답을 찾게 됩니다. 而且面临问题状况的时候，我们要找到答案。 그래서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就是拿着我们的生活去祷告。 몸과 시간과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拿着我们的身体、时间还有我们的生活去祷告。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뇌에 각인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 제목들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말씀 성취의 주역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말씀과 훈련 중심의 삶을 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영적 비밀에 깊이 뿌리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하지 마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해.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며 현장을 정복하며 시대를 바꾸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우리에게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므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훈련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뿌리 내리는 시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말씀으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발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훈련 속에서 정말 영적인 사실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보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에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9월 30일 토요 핵심훈련은 추석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주제로 9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종수 장로회 32명 참석합니다. 2023 세계군선교대회가 세계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선교연합회 또는 이명숙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화요제자훈련, 30일 2023 다민족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9월 29일 금요전도학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와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은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식당 식사는 추석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야구 점퍼를 주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1강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중직자 대학원 등록은 10월 1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민족 집중훈련이 복 있는 다민족을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성교제일교회 및 줌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송출되며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준비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또 방송 교체 시스템 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흩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귀중한 축복된 시간들 되게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걸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며 현장을 정복하는 한 시대의 증인으로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까지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또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